그렇게 비행기 타고 쭉 오면서 공항 구경은 했어요? 그렇죠. 인천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왔는데 쫙 내리기 전에 그 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야, 그 쫙쫙 뻗은 도로. 정말 도로 깨끗하다. 이게 누구 이렇게 도로에서 숨 받는 것도 창피해서 왜 미안하다는 미안하다. 정도로. 그리고 그 벌써 그 안에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이 그게 나한테는 그렇지, 그렇지. 많은 네. 내가 정말 두려워했던, 정말 진짜 무서워했던 국정원에 들어왔어. 네. 어땠습니까? 조사 받을 때. 진짜 그렇게 심했어요? 아, 조금 느껴졌어요. 일단은 들어왔는데 뭐 다른 독방에 넣더라고요. 독방에서 좀 있었고 그다음에 와서 이렇게 발이랑 문제 보면서 무슨 임무 받고 왔는가? 진짜로? 네,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이 봐라 이게 네 체질이 딱 그런 특수 체질이니까 뭐 이름에 다 말하라해. 신체가 그래가지고 좋아서 그래. 네, 그래. 나는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간첩이라고 하면 자수하겠습니다. 간첩 자수하면 돈도 나오죠. 딱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흘러무간 겁니다. 그냥 종결반 왔어요. 그리고 올때 뭐, 엄청나게 막 네. 무서워했고 두려웠고 했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빨리 끝났어요. 아, 다른 사람보단 좀 오랬죠. 네, 오래했지. 오랬죠. 왜냐면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북한에서부터 또 중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여기저기 전화까지 해서 모아서 15명을 거느리고 같이 온다라는 게 네. 쉽진 않거든요. 게다가 또 이제 경보부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윤철 씨는 북한 남자들 중에서 좀 단단해요. 강단 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네. 제가 또 이렇게 안 재놓고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더 쑥스러움을 네. 네. 타는데, 그냥 누나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알겠습니다. 봐도.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에서는 일단 찌르고 보는 거야. 그냥. 아, 그래서 이제 네. 거기서 걸려드는 게 진짜 있거든요. 간첩들이. 아, 그래요? 있어요. 네.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막 해봤겠죠. 네. 근데 그러면은 뭐, 북한 보위부에서는 뭐, 매도 맞고, 진짜 거기는 밥이란 것도 제대로 안 주잖아요. 아, 죽죽은 뭐, 그렇죠. 옥수수 알 주고 이러는데. 네. 그래도 먹는 건잘 먹여가면서. 아, 그, 뭐,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그런 제재 그렇지. 없이 그냥 가서 되게 먹고 싶은 거 퍼서 그렇지, 그렇지. 먹, 그거 뭐, 너무. 사실, 내가 보위부를 그렇게 들락날락했지만은, 이런 취조라면은 내가 몇 년을 받아도 받겠다. 아, 할 정도로. 그치. 아무튼 뭐 들어가면 대우는 잘 해줍니다. 네. 네. 국정원에서 뭐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남산타워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쭉 했는데 구경시키죠. 구경시켰는데 아 정말 탁 내려다보니까 어느 땀이 없이 공백이란 게 없더라고요. 그냥 따닥따닥따닥 그냥 쫙 그러니까 척 보니까 끝이 없어요. 그냥 빙 쑥이었어. 원네쑥아 그다음 그 한강 물이 쫙 근데 다리마다 쫙쫙 근데 차는 뭐 끝이 없이 뭐 그렇지, 그냥 그렇지. 왔다 갔다 다니 그렇지, 그렇지. 너무 그 황홀한 거였죠. 충격이지, 충격. 너무 야, 충격이지. 딱 네. 올라가면은 진짜 공백이라는 게 없어. 빈 네. 땅이 없어. 쫙! 그냥 건물들이 쫙 들어섰고, 네. 아파트 들어섰고, 한강 흐르는 거에 다리는 왜 그렇게 많은지. 그니까요. 다리에 또 차까지. 차는 그렇지. 그냥, 이야, 이 무슨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차만 타고 다니냐. 그렇지. 제가 다리 얘기하니까 우려만의 앞에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네. 우려만 동대문에 사는데 딱집 앞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엄마 나이 다리 건널 때마다 다리 그 사람 다니는 데가 있어요. 네. 옆에 엄마 나이 다리 지날 때마다 난 떨어질까 봐 무서워. 이게 흔들거리잖아 다리가. 네. 저는 다리가 흔들거린다는 거를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흔들거리는 그게 흔들거려야 되거든요. 이게 충격 때문에 딱딱하면 깨지니까. 너무 무서워서 나 이게 떨어질까 무섭다니까 우리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 이 수천 대 수만 대 되는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안 떨구는데 너로 떨구겠냐고. 야, 그때 그 다리를 만드세요. 네. 건너보면서 정말 좋았던 처음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참 우리가 언제 북한에 살면서 해산에는 그런 다리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강을 그렇죠. 넘는 다리가 어디 있어요? 네. 없지. 평양이나 가야지 볼까 말까 하는 그렇죠. 건데. 보통강이나 가야지. 에이. 네. 참, 그, 기나긴, 그 다리, 쭉쭉 뻗은 그 다리들을 눈에서 보니까, 눈앞에서 보니까, 정말 황홀하죠. 네. 그래, 현실감이, 아, 내가 이게 대한민국에 왔구나. 왔구나. 이 대한민국 지금 서울에 서 있는구나 하는 그 그렇지. 현실감이 딱 그런데 느껴지. 그렇지. 네, 딱 그때는 국정원에 갖게 있었었는데 한번딱 그렇지. 나가니까 그 바람이
네. 너무 공기도 다르더라고요. 네. 서울 공기까지 이렇게 좋아.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공기가 좋은 거 아닌데. 아니죠. 아니죠. 냄새도 좋고. 왜 그렇게 공기가 좋고 냄새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였거든요. 네. 하나원에 넘어가서는 또 기억나는 거 있다면? 아, 하나원에 탁 넘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유죠. 네, 어서는 내가 이 직업이 끝났구나, 어서는 나 자유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뭐, 거기서 애인 기억이 나는 건 서울을 받아야 된다고 목표를 잡았으니까 말하는 게 총무, 부총무를 해야 서울권이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특혜가 있습니다. 네, 특혜가 있다고. 네. 총무했어요? 아니, 부총무를 했습니다. 내가 거느리고 데려온 인원만 해도 15명이나 되는데 그 인원이 한 명씩만 새끼 쳐져도 일단 내가 먹고 들어가는 거지. 하지만 그래도 사람 일이라고 그렇죠. 네, 모르니까. 모릅니다. 네, 절대요. 그리고 네. 또 민주주의 투표. 이런 게 바로 민주주의 투표라는 거를 처음 이제 경험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처음 네, 경험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마음이 다 바뀌더라고요. 아, 제가 한국에 올 때 안 오겠다는 언니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네. 정말 빨간이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쫙 물들어있는 언니인데 네. 그 언니가 안 가겠다는 걸 제가 엄청 설득했거든요. 언제까지 중국에서 이렇게 거지같이 살고 이렇게 숨어 살고 그랬어요? 이렇게 살겠냐. 가자. 네. 대한민국에 가면은 뭐 엘리베이터인지 에스컬레이터인지 아무튼 사람이 딱 서면 자동으로 알아챌 거고 이런 것도 있다. 저 들은 소리 있어가지고 네. 가자 하는데 그래도 안 가겠대요. 근데 제가 정말 몇 날 며칠을 설득해서 데리고 떠났어요. 탁 떠나서 대한민국에 딱 왔는데 브로커 비용도 사실 제가 아는 브로커가 먼저 이렇게 나서가지고 거기서 선불로 먼저 대줬거든요. 네. 그럼 와서 브로커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 당시 250만 네, 원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이것 봐. 나는 대한민국에 한국이라는 데 올 생각도 안 했어. 근데 그 유미란에 가자 해서 그냥 옮긴 대한민국이요. 난 멀어. 이렇게 했거든. 돈을 줄 수 없어. 돈 줄 수 없어. 아, 야, 이게 사람이 순간에 꼭지가 돌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이라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언니한테 막 어이 무슨 소리냐. 언니가 이렇게 좋은 세상이면서 이렇게 진짜 팔자 바꾸는 거잖아요. 팔자가 그렇게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바꿨잖아. 그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엔 조금 둘이 좀 저 조금 티격태격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언니가 그래도 우리 유미 때문에 이 좋은 세상에 와서 자식들 다 데리고 왔거든요. 나중에 내 자식도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게 하고 우리 유미가 최고다. 지금은 최고라고 하고 지금 언니 동생 정말 잘 지내고 있는데 네.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저도,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때는 막 조금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화 하나 해도 그래. 그치. 전화 오는 사람도 고맙다죠. 전화하고 그냥 고맙다고. 그렇지. 네, 그럴 때마다 잘했구나 하는 그치. 생각. 네, 지금 그 사람들이 한 명씩 잘 되고 이럴 때마다 마음도 어떤 때 뿌듯할 때도 있어요. 그럼요, 뭐 그럼요. 일단은 와서 사는 거는 다 뭐 그렇죠. 각자 나름이겠지만은 그래도 이 사회에서 살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 보면. 그렇죠. 그럼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몇 명이나 구원을 했습니까? 정말 구원한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원에서는 뭐 또 기억 남는 거 있어요? 지게차 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완전 다 배한 안 주는데 이런 형태다 이런 걸 어느 정도 배워주고 그다음 또 전기 제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우리 절로 만들어서 이렇게 탁상 시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또고 이렇게 가수고도 하고 여러 가지 직업 그런 체험을 해가지고 네 그때 무슨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직업 체험하면서 우리가 북한에서 배울 수 없는 걸 그렇지. 일단 여기서 배워주고 그때도 점심 시간인데 학생들이 밥이 쫙 나오는데 제설로 쫙 퍼먹고 신기하더라. 앉아서 이렇게 쭉 먹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대학에 공부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이게 폴리텍 대학이라고 하는데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술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렇죠. 이렇게 그냥 배우겠다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이거 배워주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 너무 대단하구나. 그렇지. 진짜 이건 대한민국만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로구나 하는 네. 이래서 네, 우리나라가 잘 사는구나. 네. 진짜 그 실습하기 위해서 그 재료들을 다 그냥 아낌없이 쓰잖아요. 네.
아. 아, 북한에서는 진짜 그런 상상도 못해요. 그렇지, 그 재료가 하나가 돈이고. 그렇지. 너무 그게 그렇지. 아까운 거죠. 귀중하고 소중한 건데. 그걸 야. 우리가 하다가도 뭔가 잘못되면 다시, 다시 또 이렇게 해주고 차츰차츰 대주고. 네. 이게 아, 이게 정말. 그렇지. 이그 교육을, 재료비만 해도 엄청 돈 네, 그렇죠. 들어가요. 이 교육에 너무 투자를 그렇지. 하고 너무. 그렇지. 네, 이게 맞아요. 대단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많이 느껴졌어요. 그렇지. 교육에 정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걸 느꼈죠. 네. 역시 잘 사는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네. 나중에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은 이런 기술적인 거 학원을 가르치는 학원을 북한의 전국 곳곳에 많이 만들어서 세워서 그쵸.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 기술을 가르쳐주면은 저기도 또 이제 뭐 내 것이 된다라고 하면 열심히 살거든요. 북한 주민들도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런 날 기대해야죠. 그럼요. 그럼 그렇게 하나의 생활 마치고. 그렇게 내가 원하던 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부청무니까. 네. 아무튼 뭐 북한 땅을 떠나서부터 리더십은 있어서 계속 이렇게 대장 노릇하면서 갑니다. 아무튼 하나의 부청무를 하면서 집은 서울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좋았죠? 아이,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그것도 10층을 받았어요. 아, 좋은 데 받았네. 네, 10층을 받았는데 집에 딱 갔는데 그 다음에 보니 아, 집이 너무 좋네요. 천사네요. 하면 그래요. 천사는 또 뭐지? 천사란 말 처음 듣죠? 네, 그때 처음 들었어요. 천사는 또 뭐지? 우리 집은 10층 사원데. 뭐야? 뭐야? 네, 그때 진짜 몰랐어요. 그러면 10층 사원을 천사라나? 네. 그랬는데 그 몇 번 다니면서 천사에서 보니까 아, 이게 10층 사를 여기서는 염을 다 빼고 이야기하는구나. 거기서 조금 하나원에서 배우긴 했지만은, 아, 우리는. 천사. 네. 그래가지고 아마 잘 될 거라 하면서 또 그런 위로도 받고 탁 들어가면서 거기 솔직히 우리 집은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다는 거기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맙죠. 근데 딱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긴 한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날 저녁에 먹지 않아도 배부른 거예요. 그렇지. 이게 내가 대한민국에서 와서 이렇게 서울에서 이런 집에서 살게 됐구나 하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일단 창문부터 여러분 내다봤어요. 근데 너무 그 마음이 막 이렇게 확 열리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또 한편 고향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선 한국 국민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몇 개월 떠난 그 한 1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그 북한을 떠나서 왔는데 고향 그 좀 짠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부모님들 내가 그렇지, 이렇게 대한민국에 그렇지. 와서 이런 집에서 사는데 또 나로 인해서 또 무슨 피해는 이제 앞으로 받지 않겠는지 나는 막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도 있는데 또 한편 고향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도 나더라고요. 맞아. 아무튼 내가 여기서 잘 돼야 내가 정착을 잘 해야 이제 앞으로 통일이 돼도 내가 가서 떳떳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 마음 내가 어떻게 해서나 잘 살 거다. 뭐 그렇게 큰 부자 이런 것보다도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볼 것이다 하는 그 꿈이 아마 그때 먼저 생각난 것이다. 그럼요. 이게 그 하나원 국정원 생활할 때는 다 같이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북적북적하니까 네네네. 외로움을 몰라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딱 나오면 그때부터 내가 혼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부터 내가 혼자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막막하죠. 네. 네. 특히 남자들은 더 막막합니다. 여자들은 나오자마자 나는 남자 잘 만나서 시집이 나가야지. 그럼 비빌 언덕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남자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탈북민들 중에 여성들 분들보다도 남성분들이 정착하는데 조금 더디고 힘들고 하는 게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죠. 좀 비율이 네. 많거든요. 이걸 또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행복 속에서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잖아요. 여기 오면은 네.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주고 의료 지원이 잘 되어 있고 맞아요. 내가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일단 잠자리 마련이 되어 있고 집을 주잖아요. 네. 공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 그렇죠. 그치, 임시라도 거기, 네. 이렇게 잘 수 있는 집을 준다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고마운 참, 네,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기술이 발전됐고 공구가
그렇죠. 너무 발전된 거예요. 최첨단이네. 네, 이게 나무 하나 잘라도 우리는 그 북한에서 터블로 이런 땀 막 흘리면 하는데 여기는 그냥 자동 쭉 하는. 아, 그다음 이게 못 하나 박아도 우리는 이거 뺀지지 막 맛을 막 박는데 여기는 임팩 같은 거 뿍뿍 치면 총이죠. 총을 빵빵 하는. 아, 이게 신기하더라. 너무 발전, 너무 신기해. 그래 우리가 중국을 봤을 때. 사람 일하는 건 안 보는데 막 아파트가 올라가요. 그치.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현장에 와서 보니까 야 이게 대한민국 더 안 보여요. 더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